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사 순통은 뚜우청이 일 때문에 왜 이리 치를 찾아갔었다가 그만 겁나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 옆 병원으로 이송된 순통이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거는데 왜 뚜우청이야 너희놈 니놈 때문에 내 지금 꼬리였던지 아니 왜? 왜? 하지만 이 저쪽에서는 쿵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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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나이트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어나야 지금 나이트에서 흔드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니기? 마 순통? 아 해님에 좀만 기다리셔 내 나가서 금방 받을게 그러자 아니 이런 어이없는 놈을 봤나요? 야 이 의리라고 밥 말아먹은 놈아 내는 니 놈이 일 때문에 죽어라 얻어 터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니 놈은 나이트에서 흔들어 대고 있어? 너 그러고도 이 사람이야 이놈아 그러자 저쪽에서는 동거가 얻어 터졌다고요? 아니 누구한테요? 이 뚜우청이라 놈은 아예 까맣게 잊고 있는데요? 누구긴 누구야? 바로 너희 일 때문에 그 위리치를 찾아갔었다가 그만 이 얻어 처맞은 거지 아이고 이게 다 너희들이 함께 따라 안 갔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겠니? 그러자 이 뚜우청이라 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네? 위리치한테요? 아니 동거의 아버지가 그놈 고모의 뭐 상사고 뭐고 하면 멘트가 있다더니만 이거 뭐 멘트가 안 섰는데요? 그러자 저쪽에서는 내가 멘트가 없다고? 아니 이런 배은만득한 놈을 봤나요? 자신이 일을 해결해 주느라 얻어쳐맞았는데 멘트가 없다고 구박해 대다니 여 전화상으로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뚜우청이 얘기하는데 동거 너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? 갑시다 내 그놈 대가리를 깨부숴서 동거의 복수를 해주는 걸 동거의 두 눈으로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동거 하지만 저쪽에 순통이 손을 허이허이 졌는데 됐다마 이놈아 너가 가서 내 대신 그놈을 죽어라 패줘라 내는 지금 아파서 이 도무지 못 가겠다 순통 같은 공산당 이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놈이 언제 맞아나 봤었겠습니까 처음으로 무리매란 걸 맞아본 순통은 끙끙 앓으면서 꼼짝달싹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순통한테서 전화번호를 받은 뚜우청이 다짜고짜 띠띠띠띠 거는데 때는 이미 밤 9시가 되었었고 윌리치 이놈도 지금 다른 술자리에 앉아있는데 삘리삘리 전화가 오는데 왜 너가 바로 그 요즘 날아다닌다는 위리치니? 에? 내 순통 형님을 다 새겼다는 게 너 맞냐고? 그러자 저쪽에서는 뭐? 순통이 네 형님이야? 큰 걸 다 새기니까 어딘 게 또 달리네? 그래 뭐 어쩌려고 함 하자고? 그러자 뚜우청이 그래 해보자 이놈아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러자 위리치는 야 요런 요 겁대가리가 없는 조그만 놈을 봤나? 알았다 우리 또 그 창안 레스토랑 2층에 888룸에서 보자 내 너희 둥거를 자살냈던 바로 그곳에서 이놈까지 자살내는 걸 봐라 이놈아 그렇게 약속을 잡은 뚜우청은 나이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일당 놈들을 불러내왔다고 하는데 야야 그 다들 기집애들 좀 그만 만져라 야 다 슬건다 야 다들 일어나라 우리 둥거 얻어 처음 맞았단다 그러자 예 그래요? 쪼에 난 야바 진리 따로회의 타오창 이것들이 발뜨덕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위리치는 그냥 이세놈이잖아요 어디 깡패 건달도 아니 범생이 놈을 치러 가는데 그 최즈광이고 뚜자이 같은 깡패 조직들을 불러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아까 순통이 말대로라면 그 위리치라는 놈은 고작 해야 보디가드 4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뚜청 일당들이 다짜고짜 찾아갔었는데 에? 이 위리치 얼어 죽을 놈이 아직 안 왔네 이런 쳐 죽일 놈이 감히 우리를 기다리게 해? 야들아 뚜우청이 얘기하는데 조금 있다가 놈이 나타나면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리 한쪽부터 받아내라 알았나? 그러자 아바 아바 이 야바가 대가리를 끄덕이면서 시퍼런 군도를 척 빼드는 거였다는데 네, 그 상대방이 눈가리를 파낸다든가 이 가죽을 발라낸다든가 다 이 야바가 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이 밖에서 쿵쾅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하는데 뭐야 이 뭔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도 많은 건데 아니 이놈이 대체 얼마나 끌고 온다니 야들아 대가리 수가 많으면 쉬야 다들 전투 준비에 들어가라 네 놈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껏해야 한 번에 한두 놈씩 들어오겠는데 그 먼저 들어오는 깡패 놈들을 이 땅땅 쓸어 눕히게 되면 네 이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깡패 놈들을 이 다들 찔 얼겠는데 그런 게가 바로 이 깡패 건달 놈들이 싸움이 아니겠냐고요 그
그렇게 야바教회 난진리大老黑陶强 이 다섯 명이서 권총을 꽉 거머쥐고는 문어구를 조준하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이거 뭐 온통 초록색 물결들이 쫙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것들은 뭐냐고요? 네, 그건 바로 온통 중장비로 무장한 특수무장 경찰 군대였다고 하는데, 그러면 야바고 쪼엔 아니고 그 무장 경찰 군대들한테 당당 안 날리냐고요? 두 정리 전에 이 조직의 놈들한테 룰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, 그건 바로 같은 깡패 건달이나 이 정계 놈들이면 싹 다 해놔도 된다? 근데 그 경찰이거나 특수무장 경찰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총을 버리고 투항을 하라고 말입니다. 이러한 권력에 그냥 잡힌 걸 빼주는 것과 이 총을 쏘면서 반항했던 놈들을 빼주는 거는 이 성질이 완전히 다르니까 말이죠. 그렇게 쪼에나 일당들은 권총을 내리면서 이 투항을 하는데, 헤! 이 두청이라 놈은 앞으로 척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나 위리치야, 에? 이 애들 싸움에 깡패 건달이 아니라 무장 경찰 군대를 끌어들여? 내는 뭐 이쪽에 아는 사람이 없는가 하니? 그 누구들이 총사령관 우수왕짜니는 내 형님이다 이것들아. 그러자 이 무장 경찰 군대 놈들이 주춤하는데, 비록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이게 진짜이면 어떡하냐고요. 하지마 이때 짱! 그 두청이 뒤로 툭 물러나면서 이 귓바망이를 잡는데, 네, 왜냐면 그 위리치가 이 두청이 귓바망이 한 대든 날린 거라고 합니다. 이런 얼빠나는 막 그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은 거는 순통이나 그 동생이나 다 똑같네 그래. 우수왕자니면 뭐 쎄야? 에이, 소대장이 너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 얘들 싹 다 잡아 패라. 무장경찰 군대들한테 그들이 최고 사령관이 우수왕짠을 대는데도 때린다고? 그러다 예스! 여러분 군대를 아시죠? 상대방이 제 아무리 이세이고 고층 간부이고 해도 이 상사의 명령만 떨어지면 무조건 냈다 갈기는 게 군대인걸. 근데 이것들은 주먹으로 냈다 치는 것도 아니고 이 다들 경찰봉을 뽑아 들더니 이 냈다 쿵쾅쿵쾅 하고 박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뭔 두청이고 나발이고 그 경찰봉 앞에서는 다 똑같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다고 하는데, 이 대가리이면 몸뚱아리면 쾅쾅쾅 냈다 가격되자 피가 그냥 툭툭 터지는 거는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. 아니 너희들 최고 사령관이 너희들한테 멘트 없니? 너희들 지금 미친 거 아니야? 네, 여기서 지금 막고 있는 건 뚜청만 있는 게 아닌걸요. 바로 그 우수왕짠이 사촌동생인 우수왕보도 이 함께 얻어 터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쪼에난 야바 진리 따로해 이러한 주먹들도 얻어 터졌지만, 하지만 그래도 제일 심하게 얻어 터진 건 또 터창이었다고 하는데, 그럼 이 무력이 제일 센 놈이 왜 항상 제일 세게 얻어 터지냐고요? 이놈은 뚜청이 안전을 보호해야 되니 제일 앞장서서 그 무장경찰 군대 놈들 두 명을 이 쾅쾅 때려눕혔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아야야야야 이놈이 야야 이놈이 좀 한다 이놈부터 때려눕혀. 네, 반항을 하면 반항을 할수록 이 더더욱 얻어 터지는 법이잖아. 그렇게 한 3-4분 동안을 때려눕히고 됐다 됐어 야들아 이제 그만해라. 위리치가 스톱을 외쳐서야 끝났다고 하는데, 여 그 땅바닥에는 아이고 이 두청 일당 모두가 죽는 소리 지치는 거였다고 합니다. 네, 그 오만하기로 짝이 없고 이 무서울 게 없이 너덜거리던 두청이 끝내는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,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위리치는 아주 그냥 깨꼬소해서 죽는데, 뭐여 아그야 이거 뭐 안 되겠구만. 뭐 좀 하느냐 하며 달려들더니만 죽어라 얻어 터졌네. 너 여기까지 알량한 힘을 갖고 퉁거 복수를 해주겠다고 너 웃겼다. 그래 달통 안 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. 내 위리치 언제든지 상대해 줄 테니까 말이다. 야들아 가자. 네, 이 위리치 일당은 들어온 지 불과 5분도 안 되어서 이 쿵쾅쿵쾅 냅다 때려 부시고 또 우르르 몰려나갔다고 합니다. 그렇게 위리치 일당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자 그제야 이 짜오샤오용이 888 룸으로 들어와 봤다고 하는데, 이 짜오샤오용은 장안 레스토랑의 대표였었는데 비경 그 위리치는 막강한 힘이 이세니까 요 찍소리도 못 내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. 하지만
이게 누구십니까? 뚜뚜뚜 장 아저씨? 아니 이 안에서 얻어 터진 눈만은 이거 더 센 놈인데 그렇게 장안 레스토랑 측에서 뚜청 일당을 부랴부랴 옮겨서 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병원 호실 안에서 그시 누구를 봤는지 아십니까? 네 바로 그 전에 웨일리 지한테 얻어 터진 이 순통이 입원해 있는 병원 호실 안에 이것들을 싹 다 눕혀놨다고 하는데 그러자 순통은 이것도 이거 뭐야? 아니 그야말로 어기막혀 왔다고 하는데 뭐야 너희들 내 복수를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제치며 나대더니만 이거 뭐 전멸을 해버렸니 하하 꼴참 좋다 뚜청 이놈아 그러자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뚜청이 우는 소리 제치는 거였다는데 통과 그 웨일리치 그놈 그거 대체 뭐 하는 놈이랍니까 아니 우리 이 새들이 싸움에 무장경찰 군대를 움직여요 여러분 뚜청도 얼마나 세죠 하지만 뚜청이 이제껏 싸움에서 이 무장경찰 군대를 움직이는 걸 보셨나요 순통이 얘기하는데 뭐긴 뭐겠니 저번 회에서 니놈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쳐먹지를 않아서 이 꼬라진 게 아니겠니 웨일리치 그놈이 고모는 내 아버지 수하라곤 하지만 또 다른 친인척들도 엄청 쎄 그놈이 삼촌이 또 무장경찰 군대에서 이 간부급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곁에선 아이고 내 팔이야 뚜청아 내 이 팔뼈가 부러진 것 같다 곁에서 이 우수왕뽀가 팔을 잡으면서 우는 소리 제치는 거였다는데 무장경찰 군대의 간부라고 그 무장경찰 군대의 강바스가 니게 지졌니? 네 우수왕뽀의 사촌형 우수왕자니 바로 150만 무장경찰 군대의 총사령관이잖아 이 다짜고짜 띠띠띠띠 번호를 눌렀다고 하는데 예 형님의 아이고 내 얻어 맞았습니다 내 우수왕뽀 이 팔이 부러졌다고요 여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우수왕자니 글쎄 머리를 절레절레 젖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우야 그 웨일리치 그 가문은 내 우수왕자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자 아니 형님의 놈이 삼촌은 그냥 무장경찰 군대의 간부라면서요 근데 형님은 그 군대 사령관이신데 왜 못한다는 겁니까? 그러자 우수왕자님 한심해서 얘기하는데 이 바보 같은 내 사촌 동생아 요번에 얻어쳐 맞아서 정신을 차렸으면 이제 뚜청이랑 놀지 말고 허난성으로 돌아가 너 웨일리치 애비가 누기지 아니? 그 상하이시 정계 넘버원을 모시는 웨이비서이다 이놈아 여러분 상하이시 정계 넘버원이라 하면 이 다른 성시 넘버원들과는 급이 다른데 상하이시 정계 넘버원을 하다가 이 곧바로 당중앙 최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 임시로 잠깐 머무는 관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야말로 다함께 전국 정계 탑7에 들어갈 어르신은 외신은 비서인데 우수왕짠이요? 여러분 우수왕짠도 비록 지금이 직급은 엄청 높은데 그래도 그는 필경 뿌리가 단단하지 못한 이 보통 평민이 출신인걸 그 사회에서는 이 관직도 관직이지만 출신은 매우 따진다고 합니다 우수왕짠도 그러한 최고층 간부들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다고 하는데 하지마 일단 뭐야 이리 좀 바꿔봐 이 곁에서 뚜청이 우수왕뽀의 전화를 획 빼앗는 거였다는데 짱커 혹시 전에 우리네 양아버지가 하신 얘기 벌써 잊으셨어? 어떻게 이 늦은 시간이 내 또 양아버지한테 전화를 넣어야 되는가?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뚜청과 우수왕짠이 모순이 좀 생겨서 이 부정이 한가운데서 말렸었는데 우수왕짠은 부정이 정계 쪽 계승자이고 뚜청은 부정이 재계 쪽 계승자이고 이 둘은 둘 다 부정이 양아들인걸 하여 부정이 우수왕짠을 보고 웬만한 일을 이 도와줘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요만한 일로 늦은 시간에 부정한테 전화가 가면 또 죽어라 욕만 먹겠죠 뚜청아 이러자 그 외신의 가문한테 내 말은 안 먹히겠지만 그 너희네 왼거라면 할 수 있어 너희들 왼거한테 전화 한번 넣어봐라 여러분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류웬이라고 그 당시 전국 150만 특수무장경찰군대의 공산당 서기였다고 합니다 우수왕자는 총사령관이고 이 류웬은 공산당 서기고 그냥 보면 동급으로 보이죠 하지만 어디가나 공산당 서기는 그 넘버원을 관리하고 제안할 수 있어서 이 사실상 류웬이 우수왕짠보다 한 급 더 높다고 합니다. 또한 그 이 세들이 제일 따지는 출신으로 봐도 이 둘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수왕짠은 그냥 보통 평민 이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류웬은 다른데 류웬이 출신은 그 뚜청도 아니고 그
후정이라 이 같은 계급이라고 합니다. 그야말로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 중국의 몇 안 되는 최고층의 탑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놈은 또 어느 집에 다이아수저를 물고 태어났냐고요? 네, 바로 이 류사오치 아들이었었는데 류사오치는 새 중국을 세운 개국공신인걸요. 또한 마오쩌둥 다음으로 중국 제2대 국가주석까지 했었는데 그럼 뭐 말 다 한 거죠. 마오쩌둥이 전에 이러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. 산텐부쉐시 간부상 류사오치라고 이 3일만 배우지 않아도 그 류사오치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. 류사오치 정치적 힘은 그 덩샤오핑과 비교해도 추호도 밀리지 않았으니 그러니 류웬과 푸정이 이 같은 계급이라는 건데 그러한 류웬이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이 여러 군 간부들이 생활 자료들을 깐깐하게 훑어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어디 보자. 이번에 또 은하를 잡아쳐 넣을까? 요즘은 우리 군 간부들 중에도 부패와 탐오가 심하다고 하던데 누가 나서서 잡아야겠네. 이 전 중국의 나 류웬을 빼고 군 간부 놈들을 잡아낼 힘이 또 누가 있겠네. 류사오치는 매우 청렴하고 깨끗한 명도자였었고 그러한 부친이 영향을 받은 이 류웬도 반부패 정책에서 앞장섰다고 합니다. 중국에서 이제 몇십 년 동안 감관 어리를 잡아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름하여 따후싱둥이라고 이 호랑이를 잡아내는 정책 말입니다. 말 그대로 부패하고 탐오를 하는 놈들 중에서 이 지위가 높은 고층 관료들을 호랑이에 비유하고 있는 건데 이 류웬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따후잉숑 즉 호랑이를 때려잡는 영웅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. 네, 이러한 거는 우수왕짱같이 급만 높아도 안 되고 막강한 애비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류웬한테 삘릴릴릴릴 전화가 오는데 네, 그러면 중국 제2대 국가주석이 아들 대 웨이리치 이 두 최고 2세들이 싸움은 또 어떻게 벌어지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